어디 갑니까? 봉주. 우리 어디 갑니까? 오랜만에 카페. 르 카페? 르 카페. 카페를 간다. 저희는 오늘 방송 전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카페로 갑니다. 이어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갑니다. 바람 쐬러. 여기 을왕리에 되게 이쁜 카페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각자 회의를 좀 할게요. 회의를 좀 하고 전구가 너무 울적해가지고 기분 전환이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얼음. 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우중충하네. 오늘 최악의 미세먼지로. 밖에 돌아다니는 걸 최소화해야겠다. 그래도 저렇게 흐리멍텅하지 않고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바다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근데 을왕리에 도착했습니다. 완전 시골이에요. 여기 진짜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이쁜 큰 카페들이 많죠. 대형 카페. 근데 여기 은근 큰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관광지로 좀 사람들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여기 끝에 보면은 탐앤탐스도 있고 이쪽에 저희 갈 거예요. 큰 카페요.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개인 카페죠. 투썸 플레이스. 아 투썸. 여기 투썸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투썸 플레이스. 저같이 4층.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는 투썸 플레이스. 을왕리 해수욕장에 있는 투썸 플레이스입니다. 엄청 크죠? 여기 가서 잠깐 동안 공부를 할게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어로 정병이에요. 정병 동구방입니다. 커피만 먹으려고 왔는데 뭐 이렇게 커피 만들어 사왔어요? 여기서 끼니 때우려고 그러나 봐. 배고파요. Saya akan belajar bahasa Indonesia hari ini. 이거 보여야지. 뭐 시켰는지. Qu'est-ce que c'est? C'est qui? Qu'est-ce que c'est? Qu'est-ce que chercher panini? Le pain. Le pain. Le pain. C'est le pain. C'est le pain. 蛋糕, 这是蛋糕。蛋糕。嗯。뭐배고파배고파한입먹었지그런데커피내자리침범하지말라고남미적인맛이다. 남미가봤어요? 안가봤는데아멕시코같은멕시코같은그리고여기는4층에있는스카이데크존이있어요스카이데크존이래요짠이거두명이상올라가면은오 이건좀아니잖아너무무서워야너무무섭다아이건좀아니야아니적당히보여는데너무다보이는데이건좀아니지나이런거못해나보송붙이고있잖아우와공을일로와봐공을일로와봐일로와봐빨리나무서워어떤위기가있어도같이헤쳐나가기로했잖아일로와빨리와아무서워동거떨어질것같아동거나떨어질것같아빨리나오자도전하자일로와봐그위에봐위에봐뒤에봐이너무더워다시한번더눈깜빡일로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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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도착. 오늘은 뭘로 사죠? 5만원짜리 상품권. 얼마 쓸 거죠? 오늘은 2만원만 쓸 겁니다. 오늘 2만원 안으로 일단 저녁거리를 사보겠습니다. 2만원으로 밥상 차리기 미션. 2만원으로 밥상 차리기. 함께 해봐요. 만원의 행복. 야 이거 뭐 요즘 사람들 몰라? 이거 알면은 최소 30대. 아 난 30대 아니니까 최소 20대 후반. 월 가수 목금 토 일주일 그렇지 매일매일 똑소리 하길. 아 그러면 과자 살 거예요? 여러분들 동구 또 과자 사요. 야, 완전 과자 죽돌이 과자돌이요 과자돌이. 집에 항상 과자가 있어야 돼. 아니 나 과자 별로 안 먹어. 있으면 먹지만 내가 찾아 먹진 않아. 그래 이렇게만 사자. 이거 봐요 여러분들 15개 이 정도. 이게 이 정도 해가지고 10,000원이래요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있나? 2만원 2만원만 쓰자던 동구는 58,000원을 긁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죠? 보세요 이게. 어? 그만 다물해도 주섬주섬 삼고. 하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역시 돈 버는 건 재미없는데 돈 쓰는 건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근데 58,000원이 말이 돼? 비싼데? 나는 돈가스랑 과자랑 해서 2만원 이미 넘었다. 야 돈가스 필요 없다 했잖아. 그래도 먹고 싶다는데. 근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했으니까 저희는 빨리 가서 저녁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